상상력을 낳던 신혜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키 역할을 맡은 김옥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권순 역을 맡은 김서영입니다. 현수 역할을 맡은 성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악녀에서 수키가 좀 더 반항적이고 더 다 때려 부시고 더 뭔가 악한 모습, 진짜 악녀가 되기를 바랬었는데요. 근데 막상 영화를 찍으면서 보니까 수키가 액션을 할 때마다 좀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살기 위한 액션을 하는 느낌이 들었고,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악녀가 되는 여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액션은 크고 뭔가 강한 느낌이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뭔가 여린 느낌이어서 연기할 때 그게 두 가지가 뭔가 일치가 안 돼서 굉장히 조금 힘든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.